저 뱀띠가 또 삼재잖아요. 올해 경자년에 또 많이 그들을 궁금하실 거예요. 또 내가 삼재다 안 믿던 분들도 많이 기다리실 거고 아마 이제 삼재라다 보니까 움츠리고 계셨던 분들이 아마 많아요. 경자년 6월달 뱀띠생들을 보면은 금전이라든가 이렇게 거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풀려간다고 보시면 돼요. 기사생 이렇게 보면은 근데 좋은 달이기는 하지만 뭐 직장이라든가 옮길락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. 있는데 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크게 움직이려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. 44살 뱀띠들은 뭐 새로운 시작이라고도 봐요. 뭔가의 변화를 주려고도 보는데 뭐 남 돈을 빌려준다든가 뭐 투자를 한다든가 믿지 못하는 곳에 이렇게 할 때는 좀 조심하시고요. 56세 을사생이네요. 6월달 조금씩은 뭔가가 조금 풀려간다고는 보겠어요. 그리고 부동산 쪽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움직임은 보여요. 그냥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뭐 옆에 사람 조언도 들어가면서 움직여도 괜찮다고 보겠어요. 아, 이달에는 어떻게 보면은 남녀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이성 문제,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간의 문제, 금전 다툼이겠죠. 부부 간에는 돈 빼고는 없더라고요.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 발자국만 뒤로 이렇게 참아주시면은 잘 넘어갈 수 있는 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7월 달에 또 왜 6월 달 32살은 얘기해주고 안 해주세요? 그래 32살 얘기해드릴게요. 기사생들 뭐 문서라든가 거래 이런 거 괜찮습니다. 움직이고 하세요. 꼭 그래도 상담은 하고 하셔야 됩니다.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. 그 다음에 정사생 뱀띠 7월 달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툼이라든가 좀 신경이 민감해져 있더라고요. 시기적으로 그렇더만 이제 저희 천공사에 오시는 상담자 44살 뱀띠를 보니까 좀 금전 쪽으로도 많이 힘들어도 하고 직장에서 상사들하고의 다툼이라든가 시비 구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돌더라고요. 아마 근데 전체적으로 조금 44살 이 뱀띠들이 삼재라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. 좀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해 주시고 을사생들 이제 56세 좀 답답하기는 하나 그래도 일들이 조금씩은 풀려나가요. 7월달 와 을사생이 괜찮네요. 6월 7월 그래도 조금씩은 풀려나간다고 보면 되겠어요. 경자년에 이제 8월달 32살 뱀띠를 보면은 좀 이제 6, 7월달 좀 안 좋았잖아요. 많이 조금씩 풀려나갑니다. 화이팅 하시고 또 44살 이런 분들은 부동산이나 이런 거 시도하지 마세요. 안 좋습니다. 거래가 잘못하면 깨집니다. 직업도 바꾸실 생각하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이동 변동 없으니까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고 56세 뱀띠 조금씩 풀려나가요. 부동산이고 금전이고 일적이든지 56세 뱀띠들은 삼재인데 이거 조금 이렇게 풀려나가네요. 풀려나가면 이 시국에 잘 풀려나가면 한턱 내야 되겠죠. 자 지금까지 뱀띠에 대해서 6, 7, 8월 달 경자년이 말씀드렸고요. 다음 이 시간에는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천공사 회원이 기도드리고 빌고 두 손 모아서 항상 빌어드릴게요. 응원합니다. 화이팅!